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죠.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은 idioms from head to toe의 일환으로 저번 시간까지 eyes, 눈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ears, idioms for ears, 귀에 관한 표현입니다. 오늘 정말 stay tuned! 딱 시청 고정하시고 보세요. 오늘 유용한 표현, 정말 우리들이 많이 쓰이는 표현 그득그득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꼭 사용하셔야 할 표현이고요. 알아두어야 할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가보실까요? My ears are burning. 내 귀가 burning, 타고 있어요.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타고 들어갈까요? 누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가 간지러워. 이럴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영어에서는 My ears are burning입니다. 우리는 간질간질하다고 하는데 얘는 귓속이 타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네요. 정말 문화가 다르죠.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Somebody is talking about me. 누가 내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말입니다. My ears are burning. 똑같은 표현도 이렇게 서양과 동양이 우리나라랑 표현이 다르니까 재밌죠. 그 다음 표현도 재밌습니다. My ears are bleeding. 이번에는 제 귀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Bleeding 하면 blood에서 나오는 동사인데요. My ears are bleeding. 왜 내 귀가 피를 흘리고 있을까요? 어떨 때 그럴까요?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찢어질 것 같아. 우리는 귀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상통하네요. 우리 귀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Bleeding, 피가 나잖아요.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네요. My ears are bleeding.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Be quiet, please. Calm down, please. 뭐 아니면 turn it down.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소리 좀 줄여. 지금 뭐 TV가 시끄러우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환경 이럴 때. 다음 표현도 같은 표현인데요. This song makes my ears bleeding. 저 노래 때문에 내 귀가 찢어질 것 같아 할 때 쓰입니다. This song makes my ears bleeding. 그래서 my ears are bleeding 꼭 알아두세요. 위의 표현 my ears are burning 하고 헷갈리지도 말고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표현도 좋습니다. Next, I'll give you an earful. I'll give you an earful. 이어가 귀가 꽉 찼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에게 이어풀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뭐예요?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귀가 꽉 차게 하는 거 싫어요. 잔소리 늘어놓지 마 이런 건데요. 놓는 건데요. I'll give you an earful. 어떤 한 소리를 딱 따끔하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나 할게. 이런 거죠. I'll give you an earful.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실까요? Lend me your ears. Lend me your ears. 이거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Lend가 빌려주다 이런 말이잖아요. Lend me your ears. 네 귀 좀 빌려줘. 귀 좀 기울여봐. 내 말에 귀 기울여봐. 이런 뜻이에요. 귀 좀 빌려봐. 무슨 우린 소곤소곤 할 때 얘기하는데요. 너의 영어 표현은 네 귀를 빌려줘서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런 말이네요. 우리말도 이렇게 쓰죠. 그래서 Lend me your ears. 귀 좀 빌려줘. 내 말 좀 잘 들어봐. Next. 그리고 I'm all ears.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I'm all ears. 이번에는 내가 다 귀예요. 내 몸이 다 귀로 덮였어요. All ears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청하고 있어. 나 네 말 잘 듣고 있거든. Lend me your ears. 내 귀 좀 내 말 잘 들여봐 할 때 I'm all ears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누가 Lend me your ears 귀 이렇게 말하면 I'm all ears 하면 대답으로 좋죠. 내가 잘 듣고 있거든. 경청하고 있어. 예, shoot it. 얘기해봐.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ears의 표현 굉장히 좋죠?
이거 여기 있는 표현은 아주 키포인트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표현 또 있습니다. Next. Idioms for our ears. 귀에 관한 표현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나 한번 보실까요? 예, 첫 표현부터 네개 표현 더 나오는데요. 첫 표현으로 가볼게요. Mom gave me an earful last night. 예, 아까 금방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An earful, 귀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럼 Mom gave me an earful last night.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지난밤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잔소리를 아주 퍼부어 대었어요. 야단칠 때 많이 하는 소리예요. Mom gave me an earful last night. 엄마 이렇게 하죠. 저도 엄마니까 잔소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I'll give you an earful.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Mom gave me an earful last night. 엄마가 내게 잔소리 퍼부어 댔어. 이런 말이에요. 아, stop nagging에서도 제가 표현 알려드렸는데요. 엄마 잔소리, nagging이 잔소리인데요. stop nagging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예, 꼭 알아두시고요. Next, I'll give you a clip around the ear. 이건 어떤 뜻일까요? clip, 우리 clip 아시죠? around the ear. 그 clip을 귀 주위에 꽂아놓는 거예요. 어떤 때 표현하나요? 내 귀를 꼬집어줄 거야. 어른들이 아이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장난이 심할 때, 이렇게, I'll give you a clip around the ear 하면서 꼭 꼬집어주는 거예요, 귀를. 예, 살짝 꼬집겠지요? 옛날같이 막그 주워 비트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I'll give you a clip around the ear. 너귀 꼬집어질 거야. 이렇게 너무 심할 때, 잠깐 훈육의 표현으로 쓸때 쓰는 표현입니다. 엄마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표현일 것 같네요. 아유, 진짜 귓방망이를 이렇게 비틀어 놓고 싶을 때도 있죠? 그거 아니고요. 클립으로 조금 이렇게. 제 next. My mom gave one ear bashing last night. 위에 표현하고 비교해 두시면 좋죠. 이번엔 또 ear bashing이에요. 자, bash가 뭐예요? 한번 탁 강타하는 겁니다. 이 강타하는데요. 그래서 이어 배싱이면 귀를 강타하는 거잖아요. 이 어떨 때 귀를 강타나요? 때려주는 거 아니고요. 어떨 때요? 언어폭력이다 싶을 정도로 엄청 뭐라고 할 때, 엄청 쏘아댈 때, 계속 짓거릴 때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 배싱은 이어 배쉬 하면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파부어대는 걸 이어 배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Mom gave me an ear bashing last night.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완전 언어폭력을 했어.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슬퍼져요. 이런 거. 저는 지금 초등 5학년이라 애가 이런 지경에 자꾸 오는데요. 제가 그런 지경으로 오는 거죠. 이러지 말아야지. 제 마음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그런데도 참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엄마가 왜 이렇게 잔소리쟁이로 변했지? 라고 저 스스로 요즘, 다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식이 안 왔으면 행복하게 아이와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그런 식이 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엄마 되세요. 저 아직 현명하지 못해요. 예, next 표현 가볼게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 I say to him, it just goes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예,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표현이죠.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외워두세요.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으로 가는데 out the other. 한쪽으로는 들어가는데 다른 귀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영역 표현 똑같습니다.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I say to him. 내가 그에게 말하는데, It just goes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그렇기도 하죠. 또 남편도 그렇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요. 때론 이런 게 정신 건강에 좋기도 한데요. 예, 상황에 맞게 잘 쓰시고, 아, 그렇게 엄마가 원,
이어 배신까지 하고 기본 이어풀까지 줬는데요.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아이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네요. 이렇게 아 좋은 표현 오늘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표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비슷한 표현인 것 같고 헷갈리는 표현이죠. 꼭 여러 번 들어보시고 메모하시고 기억하고 아이에게 아 우리 생활에서 꼭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기억에 꼭 남아요. 구독해주시고요. Daily English, Play English 아이들하고 생활 놀이 영어 그리고 동화책 속에 쉽고 재밌는 동화책 속에 이렇게 idioms from head to toe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니다. idiom 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꼭 시청해서 도움되는 시간 보내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